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톱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의 채용 이슈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업들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금융권, 그리고 로펌 비서 직군,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 SBI 저축은행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금융권 채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사실 하나은행 빼고 다 떴죠. 그래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SBI 저축은행이 또 떴거든요. 자, 대졸 신입 공개 채용이고요. 실제로 저축은행 자산 규모 1위, 그리고 은행 브랜드 평판 1위 이렇게 선정이 된 만큼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은행입니다. 자, 일단 모집 분야 그리고 주요 업무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 영업, 그리고 금융 일반, 통계, IT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행원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금융 영업에 이제 기업 금융 영업 관리 업무, 혹은 이제 대졸 신입 정규직으로 리테일 여신 영업 지원 업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 일반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신 영업 쪽으로 어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일반 행원 준비하신 분들은 금융 영업이나 금융 일반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역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많이 뽑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가지 직군 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 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통계 그리고 이공계 관련 전공자 및 석사 학위자를 우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관련된 역량들을 굉장히 주요하게 본다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금융 일반 그리고 금융 영업 직군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 자격증, 뭐 AFPK나 투자자산운용사, 신용분석사 이런 자격증들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금융권 인턴십이나 관련된 뭐 서포터즈 경험들 굉장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유있게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전형 같은 경우는 NCS는 따로 보지 않고 경영이나 경제 관련 금융상식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면접전형 역시 1차, 2차로 나누어지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이나 압박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로펌 비서 채용 공고입니다. 4대 로펌이라고 하기도 하고 6대 로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해커스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취업 노트 거기에서 사실 로펌 비서 직군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6대 로펌 중에서도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이 바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 업무지원부 신입 비서를 채용을 하고 있네요. 전문가 비서 업무인데 송무 및 자문 업무 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졸 이상 지원이 가능하고요. 신입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비서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에는 신입보다는 경력을 많이 선호하는데 지금 로펌, 유한 태평양 같은 경우는 신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굉장히 친절한 공고는 아니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익 점수는 800점대 이상을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 여대 출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초 집단이다 보니까 꼭 여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뭔가 서포트하고 팔로워를 많이 해왔던 경험들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성실함을 굉장히 주요하게 봅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나 나에게 큰 프로젝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업무 지원에 있어서 전반적인 서포트를 꾸준히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학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팀비서 체제이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전문직군분들을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상냥한 태도, 그리고 인상 이런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중요하겠죠. 나이 부분들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나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20대 후반부터는 조금 위태할 수 있으니 암묵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30대 이상은 조금 쉽지 않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최어명 인턴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실제로 최어명 인턴이 요즘에는 금턴이다라고 하는 만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기업 인턴은 여러분들이 사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서류 접수는 11월 16일까지고요. 총 채용 인원은 24명입니다. 많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 인천, 충남, 부산, 대구 지역으로 뽑고 있고요. 여기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채용 절차는 서류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 신원 조회,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서류 전형에서의 평가 항목은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로 나눠지는데, 비계량 평가는 NCS 기반 입사 지원사 평가입니다. 그래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통 능력이라던가 조직 적합도라던가 윤리 의식이라던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넣어주실 수 있는 자소서가 필요하고요. 계량 평가로는 외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어 능력 기준을 봤을 때에는 토익, 토플, 탭스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다른 공기업 인턴 채용 같은 경우는 정말 5만 가지 자격증을 다 보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외국어 능력 정도 보니까 어학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근무 조건은 3개월 정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예정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 업무는 무역보험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아니면 실제로 무역 쪽 관련된 기업 쪽 관련돼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채용 공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빠른 채용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필기, 서류, 뭐 자소서, 면접 정말 모든 정보가 빵빵하게 있는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